안녕하세요, 이팜TV입니다. 여기는 그 공주, 저희가 그 토마토 침지부터 했던 지금 농장이 다시 나와 있고요. 침지하고 나서 현재 상황입니다. 아쿠도, 아트플랜, 루엔스, 베리마크 이렇게 네 개를 침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날 정식이 되면서 바로 꼬맨드 유류춘 밭입니다. 좀 어떠신 것 같나요? 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좀 보시는 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좀 특이사항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 엽동 같은 경우는 매년 생육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. 근데 올해도 보니까 생육이 좀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차이, 이 엽면적 확보량이라든지 키라든지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엽류를 찍어봤는데 지금 여기 잘 나온 데 같은 경우는 2점대, 옆에처럼 안 나온 데 같은 경우는 6점대.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도 여기는 루엔스 아쿠도를 내일 한 번 더 처리를 할 거고요. 엽동 같은 경우는 소맨드를 50평에 하나씩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 물 타임 때 아쿠도 루엔스 처리할 예정입니다. 그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쿠도 루엔스 그리고 소맨드 섞으면은 어떠냐고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맨드를 먼저 주고 토양에 그 컨디션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쿠도 루엔스가 들어가 줘야 뿌리의 발견이 더 좋습니다. 그렇다고 이제 물을 안 주실 건 아니니까 물을 줄 때마다 따로따로 소맨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아쿠도 루엔스 한번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. 현재 상황은 지금 이렇고요. 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낮게 나오고 그리고 꽃 같은 경우도 좀 더 잘 나왔는데 앞으로 또 옆동에 소맨드가 들어감으로써 또 변화하는 과정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정식 하루 전에 저희 제품으로 침지를 하고 나서 정식 당일 소맨드를 포기 관주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에 아쿠도 루엔스를 관주를 하셨고요. 그로부터 지금 한 달이 거진 다 됐고 이제 내일 아쿠도 루엔스가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엽동 같은 경우는 좀 염이 높다 보니까 소맨드를 50평당 한 개씩 1차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관주 타이밍에 아쿠도 루엔스를 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해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현재까지는 100점 만점에 90점. 네, 지역마다 좀 틀리니까 앞으로 계속 100점을 만들 수 있는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